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로우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군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마카베오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우 달 스무닷새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재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민족들이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때 그날 그들은 노래를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를 연주하며 그 제단을 다시 봉헌한 것이다. 온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기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을 경축하였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다. 또 성전 앞면을 금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대문을 새로 만들었으며 방에도 모두 문을 달았다. 백성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민족들이 남긴 치욕의 흔적이 사라졌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키슬레우 달 스무닷새 날부터 여드레 동안 제단 봉헌 축일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것이 당신 것이오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며 말씀하셨다. 성서에 내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거늘 당신네는 강도 소굴로 만들었어.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관들과 율사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없애버릴 방도를 찾았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백성이 모두 귀를 기울여 그분 말씀을 듣기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주님, 모든 교육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올바로 깨달아 참된 스승으로서 참교육을 위해 온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어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송소자들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심어주시어 당신과 함께하는 이 길을 걷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땀을 흘리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Amen.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